가까이서 볼까요? 뭐 싸각싸각 소리가 나죠? 벌레. 애벌레가 움직이죠. 대단하네, 대단해, 이거. 오늘 영상은 극한 직업, 장수 말벌 세 번째 포획, 노봉주 완료입니다. 결국은 땅속을 파헤쳐가지고 벌집까지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왕벌까지 모두 잡아서 술독에 집어넣고 밀봉을 했습니다. 자, 지금 말벌 사냥을 또 나갑니다. 지금은 이제 애벌레 잡으러 갑니다. 이게 포획틀이고요. 저게 발판이죠. 그리고 오늘은 장비를 조금 더 다른 걸 가져갑니다. 이 장화를 신을 것이고요. 술단지는 저 안에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술단지가 있고, 체포할 거 현장 체포용이죠. 이게 있고, 아, 낮에 구입한 건데요. 이 모자입니다. 모자. 이게 아주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목까지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요게 고무장갑이 튼튼한 것이고, 저거는 이제 촬영용 삼각대. 요거는 우비입니다. 이거는 다 완벽합니다. 먼저 같이 쏘이진 않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가위죠. 집게가 의료용인데 요게 상당히 좋아요. 핀셋보다도 나아요. 요거 이제 벌 체포해서 술병에 담는 거지요. 용도가 이거면 됩니다. 자, 출발합니다. 출발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빈 화면이라 별로 재미없죠. 여러 번 봤던 데라 1.5km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0시 31분입니다. 출발합니다. 자, 지금 1.5km를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차를 세워놓고, 아, 이제부터는 시작입니다. 이제 설치해놓고, 벌 체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장수 말벌 사냥 3탄입니다. 시작은 똑같습니다. 포획틀을 먼저 설치합니다. 어이구야, 여기가 구멍이 있다. 어이구, 씨. 포획틀을 설치합니다. 이번에 막습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충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제 봤더니 벌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놀라웠고요. 올라올 겁니다. 아, 서서히 날라오릅니다. 소리가 나죠? 아, 현재는 위험하지 않아요. 오, 가까이서 보여줄까요?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어떤 각도가 잘 보이는 각도인가? 그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오, 그렇지, 그렇지. 속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현재는
포획터를 주변이 모두 흙으로 막혀 있어서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이고, 미소떨 봐라. 소리. 어디서 나온 거였어, 아까? 카메라는 잠깐 꺼놓겠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잡아야지. 이거 별로 영향가 없어. 자, 이제 오늘이 3일째 벌을 잡았기 때문에 벌 숫자가 훨씬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다가 벌이 나오면 다시 체포하고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통을, 포획터를 살짝 옮기고 파보겠습니다. 벌이 나오면 체포를 해야 됩니다. 자, 둘이 하면 좋겠는데, 혼자라. 조금 좋다. 어려우면 잡아서 쳐내야 됩니다. 뭐 인간사는 볼 것도 해놓고 이제 상황 봐서 포획터를 다시 놓을 수 있습니다. 오, 떨린다. 근데 떨린다. 별로 일 없습니다. 봤더니 별로 숫자가 줄어서 무시하고 해야 됩니다. 아, 나무 잡고 뭐라? 이게 아닌데? 자, 10분 동안 파서 벌집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뭐 무시하고 될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뭐 별거 아닙니다. 뭔데? 나무 쪼가리가 있어가지고 여기 대묘기 한 자리. 이 구조물 대우기 한 자리라 이게 좀 나쁘네요. 좋은 우기 아니고. 이게 벌도 나오겠죠? 이게 원래 며칠 동안 잡아내가지고 별이 별로 없습니다. 벌이 벌집이 클 것 같지도 않아요. 인사가 많아야 되는데, 어이씨. 시간 내. 뭐, 3일 동안에 잡았더니, 지금. 아이고, 꼭대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 양옥집인데 진짜니
있지. 나무 조각이 있어서, 벽돌이 있어서, 벽돌이야, 돌이야. 한 번에 드러내는 게 나쁠 것 같네. 뭔데? 뭔데? 아이야, 작다. 아닌가? 그렇지, 그렇지. 나와. 이거 나와라, 작게. 일로 나오죠. 일로 나오죠. 어이구. 그래봐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왕벌이 나와. 왕벌이 나와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와. 일로 나와. 일로 나와. 엄마. 벌을 여러 날 동안 잡았더니 이게 이제 애벌레 방이에요. 애벌레. 추가로 집을 짓는데 벌을 여러 날 동안 잡았더니 일벌을 잡았더니 번식을 못한 거예요. 생각보다. 야, 나와. 아이고, 이제 소탕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싱겁게 끝났네. 다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애벌레까지 다 잡은 겁니다. 3층인데 꼭대기는 이거 못 받은 가져가기로 하고 이제 애미오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끝났네. 이거 한 50cm 깊이 들어갔네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걸 왜 잡는 거 하니 여기서 1.5kg 떨어져 있는 우리 양봉을 얘들이 다 작살을 내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원래 이건 뭐 벌에 대한 욕심은 없었는데 이걸 내비두면은 벌통이 다 작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약을 농약을 뿌린다거나 불을 쏴질려고 한다 하면은 순식간에 없을 수 있는데 당시 이게 독이 굉장하지만 사실 이게 약입니다. 아이고, 결국은 이만치 벌집까지 채취했고요. 이제 벌도 3차에 걸쳐서 포획을 했습니다. 이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구도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발판 치우고 가야지요. 이제 이것만 치우고 가면 됩니다. 자, 1차, 2차, 3차에 걸친 장수 말벌 포획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이 이제 생포한 술이고 이게 벌집이죠. 하이라이트가 이거죠.
생포한 것은 이제 술에다 일단 담궜고, 아, 힘들었어요. 이건 발판이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이제 농장에 가져가서 저번과 똑같이 저온 창고에 넣어가지고 동면 모드로 만들어 놨다가 상온에서 깨워서 다시 약수를 담는 게 이것이 목적입니다. 아, 장수 말벌 사냥은 벌 한 방 쏘이지 않고 사고 안 나고 완전히 마쳤습니다. 저 안에 벌이 보이죠? 대단합니다. 이거는 이제 벌집 안에서 꺼낸 거라 여왕벌이라 크기가 엄청 더 큽니다. 어마무시하지요, 이렇게. 그리고 벌집을 캐면서 생포한 녀석 몇 마리 있고, 요거는 이제 핀셋하고 랜턴, 그리고 이것이 이제 벌집입니다. 애벌레 방이죠, 이게. 엄청 이쁘네, 이게. 아, 불상사 없이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역시 이 직업, 이거는 극한 직업이네요. 극한 직업.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아니, 이런 독한 놈들이 있나? 아니, 좋은 장구에다가 30분만 넣어도 기절을 하는데, 이 녀석들이 곧 1시간 있었는데 그냥 멀쩡하네요? 얘들은 여왕벌이라, 여왕벌이라. 이야, 그 집안에서 꺼낸 놈들인데, 이놈들이 여왕벌이라, 여왕벌이라. 이야, 크기도 더 크네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잡아내나, 이걸?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잡아내나? 이런 것도 미풀그 같아, 또. 이야, 싸매. 이거 봐요, 이거, 이거. 이렇게 굵어, 이렇게. 이야, 와. 너나 들어가라, 들어가라. 직접 잡아놨어, 이거. 몇 마리 안 되는데, 전부 여왕벌이에요, 이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안 되겠어요. 내일 아침까지 뒀다가, 이래야지 안 돼, 이거. 지금 살아있는 거라, 쏘이면 죽어, 죽어. 꺼내야 넣는데, 꺼낼 수가 없어, 지금. 이 녀석들이, 한 시간 이상을 놓는데 다 살았어요, 지금. 이게 지금 동면 모드로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이거 안 되겠어. 어유. 전부 살았어요. 꺼낼 수가 없어요, 꺼낼 수가.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작전을 바꿔가지고, 저온 장고에 다시 넣어야 돼요. 아니, 한 시간이 지나도 어째, 동면 모드로 안 가네. 얘들이 이거, 벌집 안에서 꺼내는 건데, 얘들은 그, 여왕벌이다, 여왕벌. 아유, 안 나갔네, 이거. 이게 영하 1도인데, 왜 여기서 기절을 안 하나?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어요. 여기다 다시 넣어야지. 영하 1도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것이 장수 말벌의 그 여왕벌입니다. 크기가 4cm가 넘어요. 자루 재보니까 녀석이 지금, 어이구야, 몸 길이가 4cm가 나와요. 4cm가. 오, 이거 봐요. 지금 거의 5cm 되죠? 구부러진 상태인데도. 어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 이게 지금 영하 1도짜리 그 저온 창고에 넣어놨는데 기절을 안 해요. 동면 모드로 안 가. 얼마나 독해요. 다른 일벌들은 기절을 하는데 이 녀석은 멀쩡해요, 그냥. 지금 다섯 마리를 꺼내왔는데, 오. 자, 지금 저온 창고에 넣어놨던 그 말벌은 여왕벌인가 봐요. 영하 1도면은 벌써 30분만 지나가면은 전부 다 그
동면 모드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씽씽 날르고 있어요. 그래 한 마리만 붙들어 넣었는데 이 안에다가 그거는 내일 아침에 넣어야겠어. 이거 어차피 넣긴 넣는데 지금 벌집 캐온 거지요. 이제 애벌레만 넣어야겠어요. 이제 영상 그걸로 마무리하고 시간만 걸리지. 지금 이게 애벌레인데 벌이 엄청 굵어요. 막 소리를 내 소리를. 밥 달라고 그러나 봐. 이게 가까이서 볼까요? 뭐 싸각싸각 소리가 나죠? 벌레 벌레 애벌레가 움직이죠. 대단하네 대단해. 이거 용감하네. 녀석 한 마리 꺼내볼까요? 어떤가? 나와봐. 나와봐라. 오, 크죠? 이만해, 이만해. 오, 크다. 이만해. 고개가 뭐, 엄청 크다. 아이고, 떨어졌네. 이거 벌을 다 넣어야지 뭐. 어차피 이게 벌도 들어가야 되지만 벌집도 넣어야 돼요. 이거는 그 밑에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못 진 거죠. 어이구야, 벌이 지금 새끼들이 많아요. 꽉들 차서 이게. 다 이만해 이만해. 오우야 묵직하네요. 녀석들이 전부 다 말벌이에요. 말벌 장수 말벌 새끼요 새끼. 오우씨 움직이네. 이 막은 건 뭔가 벌이 아마 조만간에 벌이 될 녀석들일 거야 아마. 이거는 벌 모양이 다 생긴 거예요. 이게 벌의 형체가 있죠. 이건 벌의 형체. 그러니까 이거는 뚜껑 닫은 거는 먹이를 더 이상 물어다 주지 않고 이제 벌 모양이 다 된 거예요. 아이고 씨 부서졌다. 아예 그냥 뜯어서 이것저것 보지 말고 그냥. 어이구야 떨어지네. 다 넣어야겠다 통째로 그냥. 벌이 뭐 어차피 떨어진 거 넣어야 돼. 오, 이게 뭐 지금 꽉 찼지요? 벌이다. 살아 움직여야 다. 오우씨, 다 들어가. 이건 뭐 묵직하네요? 와, 벌이 생겼어요. 이만해, 이만해. 와, 손가락 두 마디만 하네. 들어가. 뭐냐면, 벌레? 세상에나. 오, 크다. 이건 뭐, 둘리, 여덟, 열, 둘리. 아이고야, 한 80여 마리 되는 거예요, 이거, 벌이. 며칠 이내에 태어나죠, 벌이. 이 뚜껑 막은 거는 먹이를 더 이상 안 주는 거요. 더 이상 안 주고, 이제 벌이 태어나는 거지, 이제. 그리고, 완성 상태요. 오우, 무섭다. 이거 봐요.
3cm가 넘어요. 볼인데 모형이 생겼죠? 볼 모형이? 어이씨, 다 집어넣어야지. 이야, 세상에.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것도 꺾어서 통째로 넣어도 되는데. 이것도 체파연화라고 현장에서 붙던 건데 여기도 벌이 들어있죠. 이 중에 그 유별나게 큰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이 이제 여왕벌이에요. 여왕벌. 여기서 유별나게 더 커요 이게. 어이구, 이게 몇 센치야 이게? 한 5cm 되겠네 거의. 이 다른 벌보다 두 배 이상 커요 이게. 오, 이러니 거의 5cm 돼요. 넣고 또 이제 술까지 붓지. 어휴, 아이고, 세상에. 지금 꺼내놓은 벌을 보여드릴게요. 이거요, 이거. 여기 세 마리는 애벌레고, 이 녀석들은 이제 벌의 모양이 다 된 거지요. 벌 모양이 다 된 거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뚜껑을 닫은 거고, 이대로 이제 벌이 한 앞으로 열흘 정도만 되면은 벌이 태어나는 애들이죠. 요 세 마리는 이제 벌레고, 애벌레 먹이를 어미들이 이제 물어다 주는 걸 먹고 크는 녀석들이고, 얘들은 이제 벌의 모양이 다 됐어요. 벌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 무서운 놈들이요. 세상에. 얘들도 다 집어넣어야지. 어휴. 자, 이리하여 노봉주가 완료가 됐습니다. 전부 다 100% 살아있는 걸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나무나 아니면 건물 처마 같은 데 매달려 있는 그 호박 덩어리 같이 집 짓는 그런 말벌이 아니고, 이거는 땅속에 집을 짓는 장수 말벌이죠. 이게 이거 오리지널입니다. 호박 덩어리 같은 거 10개보다 이거 하나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수 말벌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이 녀석은 여왕벌이에요. 여왕벌. 여왕벌을 마지막 보내는 장면이요. 여왕벌이 대말이 되는데, 이 녀석들은 지금 그 영하 1도짜리 저온 창고에 넣어놔도 기절을 안 해요. 아, 이 녀석 독하네요. 어제 저녁에 넣어놨었는데 지금 꺼내다가 지금 넣고 있어요.
아우. 녀석들이 이렇게 독해요. 이 녀석이 네 마리째요. 여왕벌이 여왕벌. 훨씬 더 크죠? 오, 지금. 오이고 이거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오, 안 되지 안 되지. 오우, 녀석 봐라. 나오려고 하네. 오우씨. 다섯 마리를 요 작은 항아리에다가, 말벌 체포용이죠? 여기다가 넣었는데, 결국은 다 넣었어요. 이제 이걸 보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어우씨. 아이고.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이구, 색깔이 벌써 노랗지요, 벌써? 이게 100% 다 살아있는 벌로 넣은 거요. 더군다나 그 가시덤불이나 건물 처마 끝에 매달려 있는 그 호박 덩어리 같은 등검은 말벌이 아니고 이거는 땅 속에 집을 짓는 오리지널 장수 말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료가 됐습니다. 벌 한 100여 마리 하고 이제 집하고 다 들어가니까 하루 만에 대본 색깔이 이렇게 됐어요. 그 벌독이 이제 퍼진 거죠. 싹 퍼지니까 색깔이 이렇게 주변에 백색을 치워줄 거예요. 반사체를 이렇게 노랗게 우러났죠. 색깔이 이래요. 벌써 소주인데 담금주 술인데 그래요. 이렇게 이제 완결입니다. 뚜껑을 덮어줘야죠. 아유, 유리 항아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급한 마음에 플라틱으로 했습니다. 아, 이게 명판이에요. 노봉주. 아, 2022년 9월 2일 날 그리고 9월 11일 날 완료죠. 9월 9일이죠. 9월 9일 날, 11일 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완료를 한 거예요. 색깔은 이렇습니다.